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겨울이고 해서 명절용 산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무하고 우엉이 주로 들어가고요. 물론 쇠고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와 쇠고기, 우엉 이거는 이제 명절날 산적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 평상시에는 무와 우엉과 그리고 대파만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엉은 물을 좀 잡아갈 정도로 넣고요. 소금을 조금 넉넉히 넣고 삶거든요. 약간 우엉에 간이 살짝 배어라고 넣는 겁니다. 소금 한 반 스푼 넣고요. 우엉은 많이 안 삶고 정말 살짝만 삶습니다. 너무 삶으면 그 향이 없어져 버리면 우엉 전 해놓으면 맛이 없거든요. 살짝 더 익어도 괜찮습니다. 색깔 때문에라도 이렇게 삶아줘야 되거든요. 소금에 살짝 간도 배이고요. 진한 소금물에다가 한 번만 끓여줍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생긴 납작하게 썰어놓은 거 있죠. 산적용으로. 이 꼬지보다는 이게 고기가 더 길어야 되거든요. 꼬지가 주니까. 자, 웬만하게. 이게 길이가요 한 7cm 되고요. 폭은 1cm 조금 안 돼요. 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넓이만 하면 되는데 꼬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기가 이제 칼집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기계로 눌러놔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고기는 줄어들면 조금 더 굵어져요. 길이도 짧아지지만 조금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감안해서 쓰시면 돼요. 술 반 스푼 쓰고요. 설탕 반 스푼 하고요. 참기름 반 스푼. 간장은요 한 스푼 쓸게요. 자, 후춧가루 약간만 쓸게요. 그래서 양념을 좀 재워 놓을게요. 이 우엉은 향이 좋아서 전을 구워 놓으면 쇠고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한 개만 포장되어 있는 건데요. 170g 짜리였습니다. 우엉은요, 이렇게 센 거거든요. 센 거를 이제 껍질 째로 있는 걸 사와서 제가 깎았습니다. 그게 향이 좋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가 놓은 건 아무래도 향이 좀 덜하죠. 그거는 꼬지에 꽂을 정도의 사이즈로 보시고 그걸 데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데친 게 바로 이거고요. 대파는 좀 큰 거는 조금 잘라주시고요. 조금 큼직하게, 너무 작게 자르면 꼬지에 꽂기 힘드니까 조금 큼직하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한 7cm 정도 됐는데요. 이 길이는 더 길어도 되고 더 짧아도 돼요. 저는 소고기 길이에 맞췄습니다. 자, 무도 전 꼬지 꽂을 정도의 굵기만큼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가늘면 안 되고요. 자, 이 정도로 꼬지가 이렇게 꼽았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꼬지를 한번 꼽아줘 볼게요. 자, 가쪽으로는 조금 간단한 걸 꼽아가 고정시켜주고요. 이거는 꼬지는 떡꼬치용 꼬지 있죠. 이쑤시개의 한 두 배 정도 길이 정도 되는.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고기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고기는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감안해서 한 1cm 정도 더 길게 합니다.
이렇게 묶었고요. 대파는 조금 좋아하시면 좀 더 많이 꼽으셔도 돼요. 모두 꺾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한 개씩 쭉쭉 꺾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무가 많아서 아마 무를 제일 더 많이 한 개씩 더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꼽아 놓겠습니다. 꼬지는 이렇게 다 꼽았고요. 남은 재료들만 이렇게 꼽아 놨습니다. 우엉이랑 우우랑 대파만 이렇게 이것만 해도 맛있거든요. 부침가루고요. 부침가루를 종이컵 한 컵 반만 하겠습니다. 자, 계란 한 개 넣습니다. 오늘은 치자물 쓰지 않고 계란 쓸게요. 자,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넣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간이 조금 느껴질 듯 말 듯한 그런 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 간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저는 자 여기다가 약간만 더 합니다. 부침가루에 이제 양념이 다 돼 있는데 왜 여기다가 소금 간을 넣나 하시겠지만 이거를 싱겁게 구워 놓은 거하고 약간 간이 느껴지게 구워 놓은 거랑 완전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냥 맨 입으로 전을 한 입에 넣었을 때 약간의 그 간이 딱 맞을 때는 이 전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고 좀 싱거울 때는 이 전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 소금에 약간 넣었을 때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소금 간을 조금 더 하면은 이렇게 하면 간장 찍어 드셔도 많이 찍어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싱겁게 드시는 분은 이걸 그냥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간을 할 때, 전 부칠 때 그 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짜면 안 되고요. 딱 먹었을 때 정말 약간 소금의 간이 느껴질 정도로 아 조금 맛있네 하고 느껴지는 그 간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된 팬이고요. 그리고 방금 물로 씻었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은 후라이팬은 그냥 하시다가는 자칫하면 또 밀가루 전은 조금 나아요. 근데 계란 같은 거 구우실 때 또 붙어서 안 떨어진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는 자 닦아내고요. 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불에 달군 다음에요. 기름을 넣고요. 자, 키친 타월 같은 거를 조금 두껍게 잡아요. 손 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름 코팅을 한번 해준 다음에 조금 달궈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떨어지거든요. 자칫하면 전 첫 판부터 안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 지금 달궈졌거든요. 그러면 불을 다시 낮춰줍니다. 너무 달궈진 데다가 전을 넣었다가 첫 판부터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낮춰주고요. 달궈준 다음에 낮춰주는 거예요. 기름을 조금 전을 부칠 거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올리실 때 조금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물론 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올려볼게요. 뒤집을 다음에는 기름을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밑에 이제 기름이 없거든요.
고기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먼저 이렇게 색깔이 났거든요. 제가 불을 완전히 낮춰줬었잖아요. 조금만 더 올릴게요. 굴조절은 중에서 약으로, 중에서 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돼요. 조금 약하다 싶으면 좀 올렸다가요. 제가 좀 불한테 좀 달아졌다 싶으면 다시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